크랭크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왈리TV 스프링 챔피언십 프리시즌 20강 다음 경기는 이신영 대 주성욱입니다. 경기 속으로 고고고. 나 아까 왔네요. 둘, 셋, 넷, 땄어요. 아! 크랭크TV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겨야 될까요? 라고 굉장히 젠틀하게 폴라이트하게 웃 브라더한테 에스크를 한 이노베이션. 아, 인투더 TV는 218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시에 위치한 이겨도 된다라고 흔쾌히 영 브라더한테 퍼미션을 준 제스터. 일단 주성욱 선수 지금 영 브라더한테 쓰레기 자식 나왔고요. 이신영은 역시 롤을 많이 하는 사람답게 정치력이 대단하네요. 자기가 먼저 쓰레기 짓은 했지만 상대방 입에서 쓰레기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쌍욕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미 이겼어요. 이게 롤을 안 하면은 저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역시 마술사입니다. 언어의 마술사예요. 무슨 손해야. 손해가 어떤 손해죠? 무슨 손해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벙커. 일단 주성욱이나 이신영이나 둘 다 GSL 슈퍼 토너먼트 8강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 잠깐만, 아까 주성욱 응원 영상 안 봤네. 죄송합니다. 까먹었네요. 이거 끝나고 들게요. 죄송합니다. 또 주성욱 경기이기 때문에 주성욱 응원 영상 있었거든요. 선글라스 쓰고 춤추는 거 있는데 또 까먹으면 수고하지 말고 가르쳐줘. 우리 서로 돕고 살자. 알겠죠? 일단 두 선수 다 굉장히 중요한 매치가 이제 이틀 뒤에 있습니다. 이신영은 조성주전. 그리고 연습을 해야 하니 롤을 못하는 시간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는 의미. 아 감사합니다 라이니님. 저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성욱은 조성호전. 둘 다 동족전이라서 이번 경기에 뭐 빌드 다 써도 상관없어요. 물론 4강 결승을 생각하면은 뭐 빌드를 아낄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진 않아요. 보통은. 왜냐면 이번 GSL 슈토 8강은 다음 GSL, 그러니까 슈토가 아닌 정식 GSL 시드를 주기 때문에. 근데 그 테테와 푸푸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땅거미질에 드랍 가고요. 주성수선 무난하게 전멸. 시야도 확보해놨고요. 전멸 이후에 멀티를 먹는 플레이 준비하네요. 예전에는 삼관문, 삼가스 관측선 멀티가 정석인데 이제 선수들이 야금야금 더 째는 거죠. 와 관문 하나 없어도 되네. 관문 하나 덜 짓고 연결체를 가져가는 빌드가 이제 정석이 됐습니다. 좀 심한 선수들은 1관문 트리플도 하고요. 덜 심한 선수는 로봇광 시설 안 짓고 2관문 트리플. 그리고 요거는 좀 안정적이에요. 애지간한 거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낙검의 지뢰 드랍 어디로 갔죠?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관측선이 확인했고요. 추적자가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오면은 바로 앞전멸 때려박아가지고 우려선 공중 폭사시키겠다. 격추시키겠다.
주성호 관문부터 늘리는데요. 요거는 좀 이신영 선수의 짜내기를 의식하는데 이신영 선수가 지금 트리플부터 올려가지고 재련소부터 올리는 게 맞아요. 이 가위바위보 싸움에서는 이신영 선수가 괜찮습니다. 추적자 정면으로 한번 좀 가보고요. 아직까지 우려선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약포 잘 돼 있고요. 보안경호소도 두동 지어주면서 완전히 길게 보는 거죠. 주성욱도 마찬가지로 일단 가스를 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동을 다 건설했기 때문에 주성욱도 좀 길게 본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재련소가 안 올라가는 거는 뭐 집정관 광전사 짜내기인가요? 짜내기 갑니까? 재련소가 안 올라갈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폭풍을 준비를 할 거면은 지금 연구가 됐어도 충분한데 집정관 만들고 있어서 오 이거 힘성옥 힘 갑니다. 이거는 심플해요. 이신영이 가만히 있으면 애지간이 맞고요. 조금 뭔가 나가보자 마실 한번 나가볼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요즘 전 세계 상황과 똑같죠. 좀 괜찮고 날씨 좀 괜찮다 싶어서 이제 밖에 나가면은 그게 좀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신영도 마침 인간 종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실 나가면 난리 나요. 난리 납니다. 이거 가만히 있음 막 날씨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 치즈? 잠깐 치즈면 우리 1, 2전 괜찮지 않나? 사령부 땡겨가지고 괜찮지 않나요? 1군 미리 도망갔는데? 치즈러시인데 1군 미리 도망갔어요. 이게 이게 뭐죠? 잠깐만 1군 미리 도망갔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심플한 치즈가 됐거든요. 일꾼 지금 굉장히 많이 도망가 있어요. 이신영이 이걸 알고 일꾼을 대피시킨 게 아니야. 이신영도 올인이었는데 올인데 올인. 보통 올전은 주소 그 테란이 괜찮거든요. 프로토스보다. 하지만 지금 이신영이 먼저 본진 장악을 당해서 주성호 선수도 탐사정을 미리 옮겼고요. 거기다가 병력 소환을 더했어요. 그래서 지금 병력수, 일꾼수, 주성욱이 더 괜찮아요. 그나마 이신영이 좋은 거는 업그레이드인데 그리고 밤까마귀 대장간 미사일인데 바로 물량 차이랑 일꾼 차이가 좀 납니다. 일꾼도 보시면은 이거 다 잡혀도 주성욱이 더 많지 않나요? 사령부 일단 무조건 깨고요. 사령부만 이 한시 쪽으로 안 내보내면 괜찮습니다. 가장 최악은 모든 사령부가 살아오면은 주성욱 연결체 지어도 3사령부 궤도사령부기 때문에 못 이기거든요. 하지만 궤도사령부 하나 터졌고 하나는 이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 일꾼들이 지금 자원 채취를 못해서 이신영은 또 마실 나가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다 떨어졌어요. 마스크 사러 가야 돼요. 이거 지금 몰래 가거든요. 괜찮나요? 저는 요일 맞춰서 갔는데도 못 사겠더라고요. 투게더에도 올렸지만 제가. 여기 그냥 일부 내려버리는데요. 유닛 좀 줬다고. 이거 뭐 지킬 필요는 없었는데. 아, 동네마다 다른데 우리 동네는 약국 3개 있는데도 안 되더라. 오! 대구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이거 이신용도 알아요. 길게 볼 게임이 아니라는 거. 본인의 사령부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고 앞마당 갔더니 이쪽 갔더니 일꾼 다 빠져 있었거든요. 주성욱도 일꾼은 많이 벙커. 근데 벙커는 좋아요. 주성욱이 만약에 여기를 날리면 괜찮은데 여기 못 날리고 여기 벙커 짓는다. 이게 왜 벙커가 의미 있냐면 왜 주성욱이 자원을 채취 먼저 했는데 벙커가 의미 있냐. 왜냐면 주성욱의 본진이 여기에요. 이러면 전차 조금만 움직여도 여기 닿거든요. 벙커 라인 있고. 이거 이신영이 알고 이제는 알아요. 이제는 이신영 완전히 지금 땡 잡았는데요. 그렇죠. 이신영 지금 땡 잡았어요.
가스 못 찍고 이거 방가방 견제도 되고 해병 몇 기만 내려도 되거든요. 야, 마침 도망간 궤도 사령부 쪽에 주성 선수가 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이거 난리 났어요. 주성욱이 일꾼 더 많고 병력 더 많았지만 벙커 전차 라인은 못 뚫어요. 아, 추가 멀티도 어디 있는지 일단 발각당했고, 거기다가 이것도 안 깨놨네. 이거 너무 큰데 인구수 다 뚫려 있어요. 아니 이거 왜 안 주성호. 아, 이거 엘리전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엘리전이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가지고 가스통인데 가스통은 의미 없어요. 이것도 둘 다 의미 없고 여기서 깨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신영 몰래. 아, 든든하게 지게로봇 여기만 떨어뜨렸죠. 왜냐면은 여기는 무조건 안정적으로 채취할 수 있는 자원이고 이 5시는 언제든지 발각당할 수 있다 보니까 이쪽에 지게로봇으로 먼저 이쪽 광물을 소모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센스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아, 지금 2베이스 대 1베이스고 자리도 안 좋아요. 이신영은 굳이 여기 해변 갈 것 없이 전차, 벙커 천천히, 천천히만 전진해도 돼요. 3만 년 조이기도 아닙니다. 이건 무슨 조이기일까요? 3시간 조이기일까요? 예, 네, 이건 여기 굳이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위대한 프로토시 따위 플랜의 기술력 없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앞전멸, 아, 앞전멸 하나에서 우리 손 잡아라 이거죠. 내 살을 내주고 뼈를 깎겠다. 만약에 주성욱이 이런 데 멀티 먹었으면은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진짜로. 하필 먹은 데가 여기고 하필 도망간 데가 이쪽이야. 야, 이거 참. 주성욱이 먼저 도망가고 궤도도 하나 자르고 이것도 솔직히 이렇게 쪼이게 안 당했으면은 여기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자원을 캔 주성욱이 무조건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쪼이기 당하니까 몰래 멀티 발견할 여유가 전혀 없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두 선수 다 나쁘지 않게 1,2전 대처를 했는데 참 요런 게임이 나와버리네요. 야, 이제는 5시 가도 여기 지금 지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거의 날아간 거고 같은 베이스 대 같은 베이스 싸움인도 아니야. 이제 여기는 이제 깨도 의미가 없는데 여기가 돌아가니까 이맵 스타팅이 그러네. 스타팅이 너무 테란 위주다. 테란 안 좋다 안 좋다 하니까 테란한테 이런 맵을 만들어주네. 아, 관측선 지금 있나요? 하나 여기 엉뚱한 데 떠있어. 이것도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죠. 이신영도 지금은 그냥 막 싸워도 회전력에서 이길 수 있는데 되게 침착하게 합니다. 정말 전차 하나하나씩 전진시키고 있어요. 아, 방해 매트릭스 집정한 바보 됐구요. 어, 지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절대 못 들어요 이 라인은. 아, 참 엘리전 먼저 시도했고 일꾼도 잘 빼놨고 궤도도 하나 날렸고 먼저 자원 채취하고 있었고 했는데 하필 도망간 데가 여기. 어? 벙커 지어지더니. 어? 그러니까 벙커 지어지기 전에 어떻게 싸웠어야 됐는데 주성수도 상대방의 병력이 정확하게 어디로 오는지 파악을 못한 것도 있을 테고 내가 자원 먼저 캐고 있으니까 뭐 엘리전 가도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요런 게임이 나오네요. 최근 테란의 기세가 남다르죠. 슈토에서 테란들이 이제 전태양은 0대3으로 졌지만 뭐 이신영 어윤수 3대0, 조성주 김대엽 3대0, 김도옥 백동준 3대1 테란 기세들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뭐 요런 것까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영상 일부러 안 틀고 있어. 다 끝나고 틀라고. 그거 5천원짜리
5천원짜리 갱남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틀면 안 돼. 여러분들 주성호 선수의 풀댄스 5천원어치 영상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대기하세요. 아 죄송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아. 주성호 선수가 조금 늦게 들어오는데 리플레이를 봤던 것 같아요. 본인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겠죠. 게임이 왜 이렇게 됐지? 뭐 이런 느낌. 여보, can you refill my hot tea? Thanks. You can throw this. Thank you. 신영이 오늘 좀 신났네. 불? 아우 이신영 아 빡친다. 잠깐만 채팅 보세요 이거. 아니 이신영이 원래 올 레디 이렇게 막 모든 사람의 의중을 물어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시프트 6 시프트 6 두 개를 선사합니다. 이거 좀 기분이 안 좋은데요. 주성우 응원해도 되나요? 아 크리트님 감사합니다. 요거는 잠깐 틀어도 될 것 같아. 요건 노래도 아니라서 요건 틀어.. 아 잠깐만 어떻게 틀지? 이렇게 By the way, I read, I heard new patch fucking Terran players. Terran players always Oh, Terran so bad! Oh, how can I win? Protoss 임마! Protoss 임마! 저거 임마! 저거 임마, I think so too. But how can I win with all my fucking socks? 그 입술이 너를 못해도 아니야 아니야 감사합니다. 5천원짜리 못 들었어요. 너무 많이 길어서 이거 끝나고 틀게요. 죄송합니다. 오오오 이거 아니 이신영이 보통 토스전은 전진 2배영 하거든요? 전진 3배영 그냥 아싸리 올인을 하려고 했네. 그러다 걸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투병형 해가지고 벙커러시 하고 이제 군수공장 운영으로 넘어갔는데 3병형으로 완전히 그냥 뒤 안 보고 올인하려고 하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스 가는데 이건 주성욱이 상대방 기지 도착하기 전부터 전진병형의 의도를 읽었기 때문에 애지간하면은 주성욱 선수가 벙커러시도 안 당하고 이길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입니다. 황조사 근데 좀 늦게 찍었어요? 황전사를 일단 뭐 전진 2병형이든 3병형이든 1병형이든 아까 이 타이밍에 중앙에서 만나면은 무조건 전진병형일 수밖에 없거든요? 황전사 늦게 찍었습니다. 이거 벙커링 당하면요 앞마당 느려져서 군수공장 멀티 가면은 미신형이 할만해질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의 자원 수집률은 일반 전진 투병형보다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건설로버 하나를 더 보냈기 때문에 완전히 올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스도 늦게 지었고 근데 주성욱도 광전사를 좀 늦게 찍어서 이거 벙커가 굉장히 손쉽게 완성이 됐어요. 아 근데 일꾼을 물론 가난하긴 한데 일꾼 3기를 빨리 넣어서 같이 일해야지 빨리 자원 수급률 올릴 수 있긴 한데 하나도 안 가지고 간 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요? 네, 보통 이게 토스전 전진 투병형입니다. 이게 테란이 바라는 시나리오예요. 원래는 물론 제일 바라는 거는 토스가 노정찰하고 연결치 짓고 있다가 벙커 완성되고 끝나는 건데 아, 하나 왔네요. 그렇죠 하나 와야죠. 이거 하나 안 오는 거 말이 안 되고 하고요. 일단 탐사전도 계속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갔다 나오기? 들어갔다 나오기?
어우 잘 끊었고요. 들어갔다 나오기? 야 이거 100원 챙기려고 하다가 첫 번거가 좀 빨리 깨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보호막 주소 두 동 지어서 그거는 테란 입장에서 깨지는 게 맞다고 생각해야 돼요. 투 보호막 중저소인데 추적자 사도 찌르기. 어? 근데 벙커를 안 짓는 거 오바 아닌가요? 아 전차가 그냥 딱 나오긴 한데 욕심 좀 냅습니다. 노벙커야. 물론 거기 지은 벙커가 이제 벤시 돌리고요. 아까 기술실 봤죠? 네, 봤습니다. 벤시 당연히 생각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토스들이 전진 투병형 막아도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윤영서 대 조성호에서도 조성호가 겨우 이겼는데 정말 윤영서가 질 수가 없는 거 져버렸는데 조성호가 끝나고 저랑 이제 긴말로 얘기하는데 형 왜 투병형 막아도 왜 안 유리하죠?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그러게 테란이 나는 그래서 테란이 왜 이거를 많이 안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다가 그냥 대화 끝났거든요. 저는 토스전 전진 투병형은 괜찮다고 봅니다. 완전 빨리 발각당해서 벙커도 못 찍고 하는 게 아니라면은 오 이신형 완전 짜내기예요. 이거는 킹솔로봇 해야죠. 그렇죠. 이거 타이밍 괜찮거든요. 주성호 트리플 지었습니다. 아 이거 당할 확률 조금 있어요. 이거 111 생각해야죠. 111 이건 배제한 거거든요. 이제 봤습니다. 바로 취소. 불멸자 찍어야 되고 컨트롤 자리 잡히면 난리나요. 지금 추적자밖에 없어가지고 정면 교전은 별로 안 좋거든요. 불멸자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전차 여기서 전차 모두 한번 한 거는 이진영 선수가 조금 아쉬운데 이거를 하나 잡아내려고 한 거예요. 주성 선수의 버릇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해병 잘라 먹으려고 하는 그 습성을 이용한 오. 근데 이게 반대로 보면은 이 언덕 쪽 라인 벙커가 느려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봅시다. 고치면서 갑니다. 뒷전멸. 어우 너무 센데요. 과연 일단 뒤쪽 추적자 전멸이고 아 이신형 감각적인 러쉬 주성호 연결체 짓다가 취소. 여기 벙커 되면 이제 끝이에요. 이거 지금 이것도 안 좋은 게 싸울 때 이 벙커를 칠 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나머지 광전사나 뭐 탐사정이 대동될 때 이 벙커 때문에 제대로 못 달라붙습니다. 그래도 이 추적자 아 이것도 살고 불멸사 실수까지 주성욱이 채팅러시 당할 거 다 당하고 이신영의 예고 홈런까지 당하는 느낌인데요. 이겨도 될까요? 이겨도 될까요? 이겨도 될까요? Can I win? Is it okay? 빈집 어떻게 합니까? 일단 앞마당 못 지키는 걸 알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여기서 이신형은 뽑는 그 계속 유닛 뽑으면은 빈집은 막을 수 있고요. 그럼 투베이스라서 지금 뭐 자극제나 업그레이드 안 돌아가더라도 다 되거든요. 마지막 아 이거 지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귀지지. 야, 요 감각적인 러쉬를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신영 선수가 무난하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다가 이신영 선수의 111. 이번 조성주 대 김대엽에서도 물론 순서는 달랐지만 111 나오지 않았나요? 슈토에서. 그러니까 테란들도 이제 다른 종족 상대로 진짜 이것저것 다 씁니다. 여러가지 빌드를 써야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토스도 더 이상 배제하면 안 돼요. 배제 안 하면 막을 수가 있긴 한데 배제를 해버리는 바람에. 전 휴식 시간 가지고 와서 이어진 다음 경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